최근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유독가스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고 역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알려졌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창원의 한 철강 공장. 오전 7시 30분쯤 화장실 오폐수가 모이는 지하 집정시설을 점검하러 들어간 하청업체 직원 53살 윤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윤 씨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 모두 보호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전에 환기를 하고 또 보호구 착용시키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임의로 들어가 버린 거죠. 최근 5년간 질식재해 사고는 모두 114건이 발생해 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밀폐 공간 속에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산소 결핍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부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술이나 청소 작업을 하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 사고가 났더라도 구조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손기 마스크나 우리 공기 호흡기를 통해서 자기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만이 이게 안전하게.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여름철 불의의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